꼬발 날 차차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생존 전문가 차차 그리스입니다. 요즘 여름인지라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. 또 여름 하면 바로 물놀이의 계절 아니겠습니까?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? 바로 오늘은 양주의 한 애견 놀이터에서 여름철 물놀이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가보시죠. 자, 강아지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. 벌써부터 신이 나는군요. 흰둥이도 왔니? 물놀이 시 유의사항 첫 번째,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. 그렇지, 자두. 씹었죠?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통해 입수하기전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죠. 오늘은 날씨도 덥고 설명도 해야 하니 여기 바로 앞에 한번 던져주겠다. 야! 나 오늘 던졌어! 물놀이 시 유의사항 두 번째,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.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수분 손실이 큰 만큼 물도 자주 섭취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. 물놀이 시 유의사항 세 번째, 바로 주변 지형을 확인하는 겁니다. 보기에는 얕아 보일 수 있지만 깊을 수가 있어요. 땅이 바래닿지 않거나 물살이 갑자기 빨라지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주변 안전 표지판을 꼭 확인해주세요. 물놀이 시 유의사항 네 번째, 바로 안전장구 착용입니다. 구명조끼나 튜브를 꼭 이용해주세요. 저 같은 전문가는 이런 링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두, 이거 일견용이라고? 물놀이 시 유의사항 다섯 번째, 가장 중요한 휴식입니다. 물놀이는 에너지 소모가 큰 만큼 잘 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. 골든 리트리버가 골든 링을 끼다니. 농담인데 민망하구나. 잊지 마세요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어때요? 간단하면서 쉽죠? 올 여름은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차 그리스였습니다.